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평소에 유정님이 케미 천재라고 불리시는데요. 나와 찰떡 케미를 자랑하는 지인 중에서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? 최근에 알게 된 김신영 언니와 넉살 팽님. 요즘 들어서 가장 케미가 좋은 분들이시라고요.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이 저와 제일 케미가 좋지 않나. 최근에 저희가 4주년을 또 맞이해가지고 팬미팅을 했거든요. 역시 우리 유키미키 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틱톡 영상 천재라고 많이 하시잖아요. 영지님이랑도 많이 찍으시고 틱톡커로 거듭나기 위해서 네. 촬영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인가요? 구도를 잘 잡고 안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잘 외워서 쫙쫙쫙쫙 찍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오래 찍으면 약간 지치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올림픽을 했는데 네. 제덕 선수님께서 네. 팬이라고 또 하셔가지고 맞아요.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기분이 어떠셨는지. 처음에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. 다들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. 너 팬이라고 하신다 이러면서 그 영상을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 얘기를 해주시고 5년이나 지났는데도 제 팬이라고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동받았고 감사했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선수님께 한마디 네.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 네. 제덕 선수님 저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도 앞으로 선수님 열심히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프지 마세요. 파이팅! 반대로 또 선미님 덕후라고 또 알고 있어요. 선미님 노래 중에서 가장 최애로 꼽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인가요? 보랏빛 밤이랑 누아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. 이기로는 이전에 번호 교환에 실패를 하셨었다고 그 이후로 성공을 하셨나요? 운 좋게 또 제가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만났는데 교환을 했거든요. 그래서 가끔씩 연락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언니로 지금 잘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. 5초단의 파인애플 피자까지 드신다고 들었어요. 음료 소매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네. 전 초등학교 때부터 소매는 즐겨 마시곤 했습니다. 팬분들께 한마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려고 했는데요. 키리 안녕하세요. 유정이에요. 제가 또 오랜만에 TMI 뉴스에 놀러왔습니다. 우리 TMI도 저희 유정이도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안녕.